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안건인 강한수 부사장님의 부회장 추대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들은 포기 못하겠죠. 뭐하려고? 안 열리는 문은 부셔버려야죠. 어디 감히 모슴들이 내 손녀딸 앞길을 막네? 할아버지! 왕 회장님, 오셨습니까? 너래 나한테도 숨기고 일을 벌인 거이가? 아, 그게 강 회장님 명령이라서. 하긴, 네가 무슨 힘이 있겠니? 일이 잘 되면 주인이 잘한 거고, 일이 잘못되면 모슴이 잘못한 거 아니겠니? 책임질 사람은 있어야 돼. 야. 예, 왕 회장님. 아, 너는 넥타이를 목이 아니라 왜 손에 감고 있네? 아, 저 그게... 하긴 자네 저 어려서부터 짐승을 좋아하긴 해서... 왕 회장님이 어떻게 걸어서... 몰랐어? 우리 할아버지 잘 걸어. 근데 휠체어는 왜... 내가 누구 닮아서 걷는 거 극혐하겠어. 뭐하네? 일 안 할 거네? 네, 들어가요.